펭토킹, 나 오늘 데이트하러 간다. 나 갔다 올게. 제트맨, 오늘 비 온대. 우산 챙겨. 펭토킹, 나 무림의 고수 제트랜이라고. 나에겐 우산 따윈 필요 없어. 나 갔다 올게. 정말 또 제 말 안 듣네. 똥꼬집 똥꼬집, 비를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룰루룰루룰루룰루. 어? 뭐야? 비 오네? 아, 안 돼! 아, 어디로 피신해야겠다. 아, 어떡하지? 이러다가 약속이 늦겠어. 비를 맞고 갈까? 안 돼! 오늘 나 포마드 스타일로 머리도 멋있게 했단 말이야. 아, 어떡하지? 룰루룰루루. 아, 근데 왜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어? 제트랜, 너 여기서 뭐해? 뭐니? 나 우산이 없어서 여기 이러고 있었어. 제트랜, 너 또 펭토킹 말 안 들었지? 어떻게 알았어? 아, 아무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해, 뭐니? 나 우산 좀 빌려줘. 우산 좀. 아, 무슨 소리야? 이건 내 거라고. 나 지금 데이트 약속에 늦었단 말이야. 큰일 났어. 제트랜, 좀만 기다려. 내가 우산을 만들어줄게. 우산을 만들기 위한 준비물! 색종이, 그리고 가위, 그리고 불! 모니는 제트랜이랑 잘 어울리는 색깔의 종이를 두 장 골라봤어요. 그럼 이제 종이 접기를 시작해볼까요? 일단 우산에 지붕 먼저 만들어볼게요. 이걸로 지붕을 만들어볼 거예요. 그럼 얘는 잠깐 옆에다가 두고, 첫 번째로 종이를 반으로 네모로 접어주세요. 두 번째로 펼쳐서 반대편도 똑같이 네모로 접어줄게요. 여기까지 잘 따라했죠?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 정사각형이 있는 네모를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도 똑같이 접어줄게요. 그 다음에는 이 세모를 펼쳐서 이 위쪽에 있는 세모를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어? 그랬더니 삼각형 모양이 나왔네요. 이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반대쪽 네모는 이렇게 세모가 접혀있는 상태에서 이 위쪽을 접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왔죠. 요 부분이 색깔이 노란색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접어주면 노란색이 이렇게 짜잔 생겼죠? 그리고 이 반대편은 요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넣어주기 전에 잘 넣어주라고 한번 접어준 다음 요 안으로 넣어줄게요. 넣어준 다음에는 이 양쪽 끝을 또 접어줘야 하는데요. 이 끝부분을 위쪽으로 이 부분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러면 한쪽은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슝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는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서 접고 다시 접어주세요. 짜잔! 벌써 완성이 됐네요. 그런데 이쪽은 약간 이렇게 팔락팔락 거리니까 모니가 짝풀을 준비했죠. 짝풀로 붙여줄게요. 오, 아주 튼튼한 우산이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우산 대를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우산 대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 줄 건데 그냥 접는 게 아니라 여기 끝에를 살짝 남기고 이 정도를 남기고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뒤집어서 끝부분을 접어주세요.
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이거를 김밥을 말듯이 돌돌돌돌 말으면서 잡아주세요. 자, 한번 이제 이 대가 이렇게 풀어지지 않도록 다시 풀 붙여줄게요. 그리고 또 이쪽을 두 번 붙여줘야 해요. 숑숑 짜잔! 예쁜 막대기가 완성됐어요. 요거를 이렇게 친구들이 잘라주고 싶은 만큼 모니는 한 요 정도로 잘라볼게요. 짝뚝! 잘라보는 거예요. 짜잔! 이렇게 우산대가 완성됐어요. 이렇게 완성된 우산 지붕과 그리고 우산대를 합체시켜주면 돼요. 요 정도 길이가 좋겠지? 풀을 적당히 발라주고 짠!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짜잔! 예쁜 종이 우산 완성! 모니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이제 데이트를 갈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그래, 제트랜. 이제부터 꼭 우산을 들고 다니도록 해. 감기 걸린단 말이야. 알겠어. 이제 꼭 우산 들고 다닐게. 나 잘 다녀올게, 모니. 안녕.